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은 오랜만에 정인이한테 대검찰청에 왔습니다. 정인이 사건 파기환송을 위해서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참여하러 왔습니다. 네, 여기는 대검찰청 앞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들 희대의 살인마 안성은 장하영의 사건 알고 계시나요? 16개월 아이를 무참하게 살해한 장하영, 안성은 1심에서 무기징역, 안성은 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 2심에서 장하영의 선고는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그리고 안성은 5년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 희대의 재판은 저기 대법원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안성은 대법원 2021도 16719 네, 지금 대법원에 신급 내용에 사건 번호가 2021도 16719인데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 시킬지 아니면 기각할지 지금 열심히 대법원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마 판단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집회 신고를 하고 이렇게 매일 많은 분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안성은이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야지만 아동학대 근절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1심 재판부보다 2심 재판부는 장하영이 정과가 없다, 아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 라고 하면서 35년 감형을 했습니다. 검찰도 장하영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 라며 사형 구형을 내렸지만 어떻게 된 노릇인지 2심 재판부에서는 장하영이 죄가 무겁다, 무기징역은 너무 과하다 라면서 35년 감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대법원이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정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이 정인이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거리로 나오셨는데요. 얼마 전에 삭발까지도 하시고 계속해서 정인이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외칠 겁니다. 이 노래도 정인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네, 이렇게 정인이의 노래가 또 틀어졌습니다. 재판부에 이곳에서 우리가 외치는 목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계속 목소리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서 목소리를 외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네, 희대의 살인마 장하영 안성은, 여러분들 혹시 장하영 안성은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 장하영 안성은보다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정인이는 16개월 된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왜 사망했냐면 장하영 안성은 부부한테 입양당하고 그리고 그 입양당한 기간 동안 뼈가 수십 군데 부러지고 장기가 절단됐으며 수많은 아동 학대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아동학대보다 더 심각하게 거의 고문에 의한 수준의 학대를 당하고 사망했습니다. 16개월 된 아이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의 양부 양모는 아이의 장기가 절단된 정도로 수십 군데의 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이를 학대하고 사망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주범이 35년 받았습니다. 살려달라는 말도 못하는 이 아이를 무참히 살해해놓고
장기간 동안 고문에 의한 학대를 해놓고 겨우 35년이 웬 말입니까?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던 장하영, 2심에서는 감형을 받고 35년으로 형량이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대체 어떤 판결을 내린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받아 죽어간 아이를 본 적 있습니까? 저희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이 불쌍한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살인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대법원 근처에서 집회 신고가 허용되지 않아 여기서 집회 신고를 하는데, 그리고 이곳에서 목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1심에서 사형 구형이 내려졌고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사형 구형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 장하영이 범죄 사실이 없다, 반성문을 잘 썼다,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라며 감형시켰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하영은 35년으로 감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대법원에서 2심 재판을 파기환송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심 판결문은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이 살인마 부부를 감형시켰는데, 대법원에서는 과연 이 2심 판결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 파기환송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16개월 된 아이를 무참하게 살해한 장하영 소원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하영 안성훈은 그렇게 아이의 장기가 절단될 정도로 때리고 짓밟고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학대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반성문 몇 장 쓰고 고작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이유로 2심 재판부는 장하영 안성훈 부부를 감형시켰습니다. 죄가 너무 무겁다.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아이를 죽여야지만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 선고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수십 군데 뼈를 부러뜨리고 장기를 절단시킬 정도로 때려 죽였다면 과연 그게 사람입니까? 악마지. 그러나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 과연 어떤 이유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잘 모르겠으나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파기환송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사형, 장하영 사형.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장하영 사형. 네, 이렇게 또 외쳐주시는 우리 시민분께서 계셨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쨌든 안성원 장하영이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파기환송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법원장님, 그냥 인터넷에만 검색해봐서도 또는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과연 정인이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정인이는 그 몇 개월 입양했던 장하영 안성은이 그 몇 개월 동안 수십 군데의 뼈를 부러뜨리고 장기를 절단시키고 그렇게 사망케 했습니다. 말 못하는 아이를 그렇게 무참하게 고문하고 때려 죽인 이런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지만
다시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오히려 이런 범죄자들, 이런 악마 같은 연놈들을 감형시키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원 판사 여러분들, 혹시 이 재판을 맡았다면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꼭 2심 판결을 파기환송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간 아이의 원한은 누가 풀어준단 말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는 반성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는 꼭 2심 재판을 파기환송시켜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 판결에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사법부 관계자들 또한 위험한 판결이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라고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판결문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안성은 몇 억의 변호사 비를 내고 정관예우 변호사를 쓰고 장하영조차 반성문을 써가면서 자신의 형벌이 무겁다고 오직 재판부에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반성을 했다면 정인이의 묘소에 왔어야 했을 텐데 법적으로 유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들은 단 한 번도 정인이 산소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고 오히려 그들의 유가족을 자칭하면서 오히려 정인이를 그리워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지켜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법적인 그의 가족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죄가 무겁다며 항소를 하고 정인이한테 미안해하지도 않으면서 재판부에만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그들의 반성문이 먹혔나 봅니다.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자들을 감형시키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던 2심 재판부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번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걸 대법원에서 증명해 주셔야 되고 파기환송시켜 주셔야 됩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켜 주시면 다시 한번 재판이 열릴 것이고 제대로 된 판결이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2심 판결문을 보고 많은 분들이 쓰러지고 울고 지금까지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 다시 재판을 열어달라고 외치는 거죠. 수십 군데의 뼈를 부러뜨리고 체장이 절단될 정도로 아이를 때리고 짓밟고 사망케 한 장하영 안성은이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또는 이 불쌍하게 죽어간 아이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하영 안성은이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파기환송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재판을 열어서 이 장하영 안성은이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발 2심 판결을 파기환송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러 가시는 여러분들 정인이 사건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죠.
어떻게 이 아이가 죽어갔는지, 왜 사람들이 이곳에서 목소리를 외치는지 단 한 번이라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장실 갈 동안, 잠깐 쉬는 동안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울부짖고 외치고 왜 계속해서 이렇게 길거리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멀리 대법원에서 지금 이 장하영 안성은 재판에 대해서 아마 판결문을 다시 읽어보고 이 판결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목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제대로 살펴주십시오. 이 판결문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장하영 안성은이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발 2심 판결문을 파기환송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판사가 다 똑같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공정한 판사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공정한 판사가 더 많다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재판 결과를 보면 정말 과연 재판이 공평한지, 법이 모든 국민들한테 평등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달라 요청하는 겁니다. 저희가 목소리를 내치는 것은 저희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정말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간 이 아이가 이 아이의 억울함을 좀 풀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게 저희의 외침입니다. 저희는 계속 목소리를 외칠 겁니다. 대법원은 장하영 안성은이 제대로 된 판결, 제대로 된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2심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파기환송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그대로 기각된다면 사법부의 신뢰도는 더욱더 떨어질 것입니다. 가뜩이나 전세계 꼴찌의 사법부 신뢰도를 조금이라도 올리실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재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법원은 장하영 안성은이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정인이 재판을 파기환송시켜 주십시오. 대법원은 파기환송시켜 주십시오.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간 정인이 안을 좀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법과 원칙이 제대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나올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 5년 구형 선고를 받았는데 2심에서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감형이 됐어요. 장하영이 무기징역에서 사형도 아니고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재판부에 반성문 몇 장 쓰고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이유로 이 아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 이 아이의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찢어진 거는 왜 그랬겠습니까? 아이의 장기가 찢어질 정도 때리면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거는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 물론 의도가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무참하게 그냥 한두 대 때려서 갑자기 죽은 것도 아니고 수개월 동안 아동학대를 지속적으로 했고 뼈가 수십 군데 부러지고 장기가 절단된 채로 병원에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심폐소생술했다, 반성문을 몇 장 썼다,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과연 이 살인자들이 감형될 사유로 보이겠습니까? 제발 대법원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파기환송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진정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제발 정인이 사건이 이 장하영 안성은의 재판이 제대로 된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꼭 파기환송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으로 장하영이 35년 감형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는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제발 이 안타까운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살인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꼭 2심 판결을 파기환송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 사건을 기각한다면 대한민국 아동학대는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아이를 무참하게 살해한 이런 살인자들, 아동학대범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꼭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켜주시면 아마 제대로 된 판결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는 기대할 뿐이지 정말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는 정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1년 6개월짜리 아이가 무참하게 살해당했고 수십 군데의 뼈가 부러지고 췌장이 절단돼서 사망한 이 아이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목소리를 외칩니다. 장하영 안성은 살인마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2심에서 말도 안 되게 감형됐습니다. 수십 군데의 뼈를 부러뜨리고 아이를 짓밟아 장기가 절단됐는데도 어떻게 35년이 나온단 말입니까? 1심에서 무기징역 나왔던 장하영이 2심에서 35년 감형됐습니다. 이 판결문은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판사와 검사를 존경한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마지막 재판이 열릴 수 있도록 2심 판결을 파기환송시켜 주십시오. 만약에 기각시켜버린다면 역사의 오점이 남을 그런 판결일 것입니다. 판사가 혹시 변호사가 정관영 변호사라고 선배 변호사 선배라고 만약에 판결에 영향을 준다면 그게 어떻게 공정한 판결이겠습니까? 절대 공정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장하영이 몇십 번의 반성문을 썼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감형이 됩니까? 장하영 안성은이 만약에 정인이를 살리려고 했다면 119를 불렀겠죠.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119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때서야 전화해가지고 119를 불렀는데
그게 어떻게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대법원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심 판결문이 잘못됐다는 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재판을 파기환송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판사들조차, 사법부 관계자조차 2심 판결문 35년 감형은 너무나 잘못됐다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쪽팔린 줄 알아야죠. 대법원에서는 정말 꼼꼼하게 판결문을 읽어보시고 장안성은이 제대로 된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파기환송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존경하는 사법부 관계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도가 세계 꼴찌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판사, 실장. 네. 판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가 썩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정해야 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법은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또는 권력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사법부가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만 있어서 정관예우 변호사 쓰면 살인죄도 감형되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법부를 믿고 대한민국 국민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희대의 살인마 장안성은 그렇게 공평하지 못하게 감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제발 법이 모든 국민들한테 공평하다는 걸 꼭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잘못됐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2심 판결을 파기환송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